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아, 오늘 7월 24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개장 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31% 하락, 나스닥 2.29% 하락, 반도체 지수 1.64% 하락, 유로존은 조정 받았습니다만 뭐 가볍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은 0.01% 하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대형 기술주가 조정 상당히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4%에서 5% 정도로 크게 밀리면서 기술주 나스닥 2.29%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저번 주 대비해서 10만 9천 건 증가한 142만 건 청구를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함 아직까지 여전하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재확산 위기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가 하나 빠졌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철수하라, 그렇게 전일 발표했었죠. 그에 맞대응으로 중국은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 퇴거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 아시아권에 전일 조정의 빌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 상황 한번 체크해 봤고요. 환율은 1197원으로 아직까지도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만 약달러 기조 유로화를 보신다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 유로, 유로가 훨씬 강하게 가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더 내려가고 유로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상황. 자, 그러한 부분들은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중심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국도 전일 조금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아래꼬리 달면서 끌어당겼고요. 니케이 0.58%로 하락.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부터 기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 공세를 하면서요. 5,868억, 최근 들어서 뭐 여기 7,000억 빼고 좀 큰 폭으로 작정하고 기관이 매도한다. 외국인도 같이 2,000억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0.56%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사준다 이겁니다. 503억 사줬고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자, 수급 아무리 개인이 또 받쳐준다 해도 기관 외국인이 작정하고 사주는 그 힘에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요, 수급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어저께 인버스 투입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량으로 차익 실현하고요. 인버스를 들어갔거든요. 오늘 빠지네요. 인버스 주가 하락에 대해서 위험 해지를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 위실한 IT 전기전자 하락했고요.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5% 이상 강하게 가는 자동차가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 조선건설 약세, 그리고 유플러스와 같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회사 별로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그죠? 미국에서 4%대 LG 유플러스 빠지고 있는 모습. 자, 전반적으로 전에 상당히 강하게 기관이 던졌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자, 언택트를 전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전일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언택트가 조정권에서 반등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시장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강한 상승 나왔고요. 카카오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 시장 안 좋으니까요. 오늘 더 가도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와 같은 진단키트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수젠텍 가지고 있었거든요. 청산했습니다. 청산했어요. 시장 시원찮으니까 차익실현했습니다. 10% 이상 수익 났고요. 자, 제약바이오군에서도 알테오젠을 비롯한 종목들 비교적 강세 보인 상황입니다. 5G도 여전히 양호. 다만 게임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도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강세 보인 그리고 2차전지 쪽에 강세 보인 종목들 어저께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세부 안내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인버스를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기관이 작정하고 때리는 거딱 봤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암만 찾아봐도 장중에 미국 선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플러스권은 오히려 유지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기관이 왜 던질까 왜 던질까 미중 간의 마찰 우려 때문인가 보다. 자, 그렇게 판단했고 오늘 추가로 매수 들어올까요? 미국이 빠졌는데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 제가 오픈을 지금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0.32% 반등, 그리고 다우존스가 0.09%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어저께 먼저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0.5. 근데 나스닥 2% 넘게 빠졌단 말이죠. 1% 이상 추가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 초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교체 저는 했다 말씀드렸고 3일 전에 했습니다. 교체하고 그것을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여기서 샀다. 더 많이 가죠. 교체 성공. 중장기로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도 된다는 이야기는 해드렸습니다. 왜?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빠진 것도 없으니까. 다만 탄력 있게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중장기를 선택한 분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양호하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찮습니다. 시원찮아요. 최근에 화웨이향 매출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화웨이에서 하이엔드급 핸드폰 출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전일 상당히 포트폴리오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플러스권 다 유지했거든요. 카카오도 상승 강하게 했습니다.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챙겨 먹고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는 한번 들고 와볼 만도 한데 시장이 휘청휘청하면서 오늘 만약에 큰 폭으로 빠진다면 카카오도 뭐 그죠?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위험을 지금 감지했기 때문에 카카오도 매도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여기 야 십자가 나와라 오바 지 마음대로 없어지고 그래. 항상 표시. 여기 21권역인 31만원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강하게 밀리면 다시 또 반등 시도 넣다가 실패해 버리는 상황이니까 21권역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21 깨지면 물량 줄였다가 다시 반등할 때 채워 넣는 전략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LG화학도 전이 종가 매매로 들고 갔고 갭 상승했으나 시장이 흔들리니까 좀 밀렸거든요. 수익 크게 나지 않았어도 그냥 청산해 버렸습니다. 수비적으로 가겠다.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20일 무너뜨리면 조정 또 받아야 되니까요. 20일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돌파 5일과 2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전고점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좀안 좋으니까
테슬라도 큰 폭으로 5% 빠졌으니까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좀 조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젠텍 진단 키트 여기 사서 여기 가서 10% 가까이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10% 먹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중장기 한다고 가만두고 하는 것보다 그죠? 고점 부위에서 던져내고 다시 들어가서 먹으니까 20% 먹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폭까지 오른폭은 그죠? 오른폭은 얼마입니까? 26,000원에서 뭐 대략 그죠? 3만원권이면 두 번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매매.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만원 목표. 3만원 인근 가서 그대로 그죠? 한번 흔들리고 내려오고 추가 상승 시도 나왔으나 또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방송 들으면서 참고로 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3만원권이 강력한 저항권이니까 어저께 일부 차익실현 했었어야 됩니다. 아침에 흔들리면서 밀리면 차익실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NH는 한국사이버열재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 먹었고 코스닥이 돌아서는 거 봤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챙겨 먹은 거. 그리고 추가 상승 2% 더 갔습니다. 3.8%인가 상승한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챙겼습니다. 일단. 근데 돌아서잖아요. 아까 팔은 거 다시 사놨다고요. 그리고 상승. 그렇게 유동적으로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3.68%입니다. 1.5%에서 다시 사놨는데 2% 더 올라간다 이거죠. 자,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NH 한국사이버결제는 일단 홀딩 중입니다. 기관에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쌍끌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확 압축하고 NH 한국사이버결제는 홀딩하고 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당히 지금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이것이 고점 부위니까 양호하다 할수 있겠죠. 그죠? 셀트리온 31만 5천원의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3만원권, 33만 9천원권 여기에 지금 틀어박혀 있습니다. 좁은 박스 안에 20일 깨진다면요, 3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깨진다면 물량을 조금 챙기시고요. 그리고 30만원권에서 반등 나온 다음에 그때 챙겨 먹었던 물량 다시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굳이 안 쳐지면 적당히 홀딩 가능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원권대, 그죠? 10만원권대의 강력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밀리다가도 다시 들어올립니다. 여기 가서 지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권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을 것 같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그룹은 지금 진단 키트도 유럽 CE의 승인을 받았고요. 유럽 CE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램시마가 영국에서 임상 실험도 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로 그리고 셀트리온도 7월 17일부터 임상 실험 허가 받아서 진행 중이고 기존에 있던 제품군들 양호한 흐름 보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있어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블록딜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 때도 됐는데요. 외국인 이틀째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있을 수 있는데요. NC소프트를 빼먹었네요. NC소프트 게임주 너무 크게 밀리고 있는데 자, 60일 이탈하려는 조짐인데 더 밀린다면 75만원권 더 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리바운드 한번 나올 때 됐다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수 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 넣으면 반등 시 매도 전략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강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 양호한 흐름. 오늘 지수가 빠진다면 해징으로서 역할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하락하더라도 20일권 역인 2800원
174, 여기는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닥은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잘 조정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면서 아침 개장 전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